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작년에 스타우드 위스키 8종을 시음하는 리뷰를 업로드했었는데요. 스카치, 버번 위스키를 넘어 세계 여러 곳에서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서 기뻤고, 개성 있는 뉴월드 위스키의 세계를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셔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위스키의 세상은 정말 넓고도 다채롭답니다. 작년은 얼마 안 되는 제 위스키 라이프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의 위스키들을 접해보내었는데요. 그 넓은 위스키의 세상에서 가장 애정했던 브랜드가 바로 이 스타워드 위스키입니다. 일단 맛있고 맛있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철학과 개성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스타워드 위스키, 지난 영상에서 두 차례 걸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워드 위스키를 생산하는 뉴 월드 디스틸러리는 호주 멜버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타워드 창립자 데이브 비탈레는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스타워드 위스키를 탄생시켰어요. 전 세계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이 높은 호주만의 위스키를 만들자. 초기에 호주 위스키 생산자들은 스카치 위스키의 정체성을 뿌리뒀지만 데이브 비탈레는 호주 위스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는 레드와인 캐스크 사용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전통에 기반을 둔 위스키를 만들고 싶다면 그냥 스카치 위스키를 마시는 것이 낫다라는 과감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호주만이 만들 수 있는 위스키를 생산하기 위해서 데이브 비탈레는 2007년 공항에 버려진 경납고에서 증류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위스키 증류소에서 전 세계인이 즐기는 호주 위스키를 만들면서 2002년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피릿 컴피티션에서 12개의 더블 골드와 3개의 골드메달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 대회가 생기고 한 증류소에서 이 정도의 수상을 한 것도 처음이고, 호주 위스키로도 처음으로 한 해에 가장 상을 많이 받은 증류소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스타워드라는 이름에는 데이브 비탈레의 브랜드에 대한 야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에 가깝게 다가가 과거에서 자신을 분리했을 때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영감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대부분의 위스키는 장소나 창립자의 이름 등을 따서 만들어지지만, 데이브는 술을 마시는 사람과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증류소, 그리고 만들어지는 위스키, 마시는 사람, 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별이었기에 스타와 월드를 합쳐서 스타워드를 만들었어요. 증류소 하루 거리 이내에서 곡물과 레드와인 캐스크를 소싱해서 호주만의 색깔이 분명하게 묻어나는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워드는 스타워드가 탄생한 도시 멜버른을 대변하는 위스키입니다. 멜버른은 음식으로 유명하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도시예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여러 국가에서 이민자들이 멜버른에 정착을 하면서 뛰어난 세계의 여러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했기에 식문화는 멜버른의 중요한 DNA입니다. 스타워드 위스키는 이러한 도시 멜버른을 닮아서 모던한 위스키, 캐주얼하고 격식 없이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위스키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멜버른은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다고 할 정도로 변덕스러운 날씨로 유명한 곳이에요. 일교차가 하루에 20도 정도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이 둘러싸여 있고, 아래는 남극이 있어서 따뜻하고 건조하고 차갑고 습한 바람이 동시에 불어온다고 해요. 이러한 기후 아래에서 캐스크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캐스크와 원액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으켜서 짧은 시간에 더욱 깊고 복합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위스키가 탄생합니다. 스타워드 위스키 중에서 가장 도수가 높은 제품이 스타워드 폴티스로 알코올 도수가 50도였는데,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들이 워낙 맛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했거든요. 사실 스타워드를 대표하는 싱글몰트 위스키는 41도의 스타워드 노바였는데, 진짜 이 위스키만 해도 충분히 좋았는데 원액 그대로의 맛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50도가 훌쩍 넘는 스타워드 위스키가 무려 4가지나 새롭게 들어와서 네 위스키 모두 시원하게 쭈따해보고 시음기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로 스타워드 비탈리스입니다. 비탈리스는 스타워드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한정판 위스키입니다. 라틴어로 비탈리스는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창립자 데이브 비탈레의 이름이 담겨있기도 해요. 이름에 이러한 뜻이 담긴, 게다가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위스키라니 얼마나 완성도가 높을지 안 마셔봐도 이미 알 것 같아요. 자, 이 위스키 케이스에는 스타워드가 걸어온 여정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2007년에 탄생을 해서 2021년까지 수상한 상, 증류소의 제품까지 촤르르 나와 있어요. 케이스 정말 예쁘죠? 스타워드가 15년간 걸어온 여정을 한 병에 담기 위해서 레드와인, 타니, 버번, 퍼스트필 아페라, 세컨필 아페라, 럼, 이렇게 4에서 10년간 숙성된 총 6가지의 캐스크에서 숙성된 원액으로 세심하게 블렌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캐스크의 조화 속에서도 스타워드의 상징인 레드와인 캐스크 노트가 가장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온도는 52도입니다. 좋아하는 브랜드의 의미 있는 제품을 이렇게 마셔볼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대가 되고 또 영광이기도 해요. 한번 뜯어서 마셔보겠습니다. 와, 진짜 향이 너무 좋은데? 신선한 열대과일 향이 느껴지고 바닐라하고 초콜릿 향이 느껴져요. 와우, 6가지 캐스크 조화가 이런 느낌이네요. 제가 경험해봤던 스타워드 위스키의 맛이 그라데이션 마냥 차르르 이어져요. 스타워드 솔레라의 맛으로 시작해가지고 타니의 맛으로 끝이 나는 식전주랑 식후주를 함께 마시는 느낌이에요. 아, 너무 맛있는데. 건과일의 맛이 먼저 느껴지고요. 끝으로 갈수록 달달한 초콜릿 케이크에 에스프레소 한샷 뿌린 그런 느낌으로 이어져요. 피니쉬가 정말 긴데요. 이 뒤에 바로 이어서 위스키를 마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화려하고 긴 피니쉬를 가지고 있어요. 살짝 오일리한 느낌과 오크가 잘 어우러집니다. 스타워드는 푸드 프렌들리 위스키를 지향하는데요. 이 위스키 역시 데이브 비탈레가 식사와 함께 니트로 즐기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의 최애 조합은 집에서 만든 라자냐의 바삭한 가장자리 혹은 티라미수라고 합니다. 원두커피, 초콜릿의 노트와 이런 음식들이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 다음으로 메타베베 에디션 1,2,3 제품 이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드 위스키 국내 수입사인 메타베브의 프레빅 캐스크인데요. 증류와 통입식이 사용한 캐스크, 알코올 도수에서 모두 다 차이가 있어요. 모두 레드와인 캐스크 숙성을 하고 다른 캐스크에서 추가로 숙성을 해서 스타워드만의 호주 레드와인 캐릭터가 담겨있지만 또 각각의 다른 개성을 가진 세 가지 위스키 차례로 시음기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베브 1은 2018년 8월에 증류해서 레드와인 캐스크 숙성을 하고 2020년 4월에 바로사벨리의 300리터 사이즈 샤링을 한 아메리카노크 혹스헤드로 옮겨가서 2022년 9월에 병입한 위스키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56도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이고요. 총 400병 생산됐습니다. 자, 오늘 마시는 위스키 중에서 가장 알코올 도수가 높은 제품이에요. 아주 레그부터 나 맛있어 하고 외치는 것 같아요. 정말 향긋한데요. 진한 카라멜의 향과 과일의 향이 느껴집니다. 아, 이거 완전 과일청이네요, 과일청. 즙이 많은 과일의 풍성한 그런 달콤함이 느껴져요. 스타워드 특유의 와인 탄닌감에서 나오는 감칠맛과 탄탄한 바디감도 마음에 들고요. 그 와중에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좋아요. 뒤로 갈수록 탄닌감이 구운 오크의 노트로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뭔가 스타워드 포티스랑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워드의 시그니처 노트를 고루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메타베브 2 마셔볼 건데요. 2018년 11월에 증류를 해서 레드와인 캐스크 숙성을 하고 2020년 2월 바로사벨리의 225리터 아메리카노급 바리크로 옮겨가서 2022년 9월에 병입한 위스키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55.2도이고요.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며 총 257병 생산이 됐습니다. 아, 너무 이때까지 두 개 다 맛있어서 이것도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해요. 언제 들어도 좋은 뜻다 소리. 이건 앞선 두 제품보다 색깔이 조금 더 붉은빛이 뜨고요. 아, 이것도 다른 느낌이네요. 바닐라가 느껴지고요. 달콤한 향신료의 향이 납니다. 굉장히 밝고 상큼한 향이에요. 오, 더 맛있네. 근데 마찬가지로 과일의 노트가 진하긴 한데 열대과일보다는 라즈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캐릭터가 느껴져요. 약간 베리류 과일이 느껴지고 이게 바리크 숙성의 영향인지 바디감이 훨씬 더 오밀조밀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메타베브 1보다는 조금 더 알코올 도수가 낮아졌지만 훨씬 더 농축된 느낌이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구운 마시멜로 같은 기분 좋은 피니쉬를 남기고요. 디저트 와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메타베브 3 마셔볼게요. 2017년 12월에 증류를 해서 레드와인 캐스크 수정을 하고 2020년 12월 225리터에 스코틀랜드 아일라 피트 바리크로 옮겨가서 2022년 9월에 병입한 위스키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52.6도이고요.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예요. 총 286병 생산됐습니다. 스타워드 프로젝트 피티드 피니쉬도 너무 맛있게 마셨는데 알코올 도수가 더 높아졌다니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뚜딱. 앞선 두 제품보다는 색깔이 조금 더 노란빛을 띠고요. 오, 피티드 위스키 캐스크에서 거의 2년가량 수정해서 그런가 피트향이 생각보다 진해요. 굉장히 좀 프루티한 밝은 피트 향이 느껴집니다. 피트 로버로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경쾌해지는 맛인데요. 아주 시원한 피트가 느껴집니다. 자작나무를 태워서 파인애플을 구워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소한 피트 느낌이 나고요. 부드러운 밀트 초콜릿과 피트가 어우러지면서 약간의 바다의 짭조름함도 느껴져요. 야, 이거 맛돌이네. 페퍼와 스모키함이 과일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호주의 레드와인과 스코틀랜드의 피티드 위스키의 너무 조화로운 만남이에요. 자, 이 위스키는 하이볼로 청량하게 마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곧 더워질 무렵에 아마 제 최애 드링크가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베브 1, 2는 디저트류와 페어링하기 좋을 것 같다면 3는 고기나 생선 모두 뭔가 씹을만한 게 있는 음식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영국의 위스키 평론가 베키 파키스는 유월드 위스키는 얼음을 넣지 말아야 한다, 니트로 위스키를 마셔야 한다 이런 것과 같은 전통이나 기존에 만들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호주 위스키는 특히 전통적인 맛과 음용 방식을 넘어서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위스키 경험을 확장하게 해주고 또 브랜드가 새로운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지만 익숙한 틀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맛으로 음용하길 바라는 젊은 위스키 드링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위스키다 라고 호주 위스키에 대한 평을 내렸습니다. 이 말 속에 모두 스타워드가 지향하는 바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하지만 접근성이 좋고 또 복합적이지만 너무 강렬하지도 않은, 칵테일로 만들어 마셔도 좋고 식전주로도 좋고 음식과 함께 마셔도 좋고 심지어 토닉을 섞어서 마셔도 적합한 그런 위스키입니다.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채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스타워드 위스키. 만나기 쉽지 않은 한정판 제품과 프라이빗 캐스크 위스키를 통해서 더욱더 특별한 방식으로 스타워드 위스키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위스키들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